그래서 헤디가 지난 시간에 VM 07 열심히 했고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5.3회 잘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혜리도 요거 공부할 때 단어 제시만 해. 단어 제시하고 나서 의미 제시도 해. 의미 제시도 해? 응. 굿. 엄마가 알려주셨어? 아니면 혜리가 찾아서 한 거야, 그냥? 엄마가 오케이. 좀 전에 또 해요? 다 했으면 집에 가도 돼. 동원이 책 끝났으니까. 오케이. 근데 너 지금 복습 안 했어? 쌤한테 뭘로 하는 거지, 근데? 오케이. 호랑이 뭐죠? 타이거. 타이거. 자, 타이거 할때 아이 소리가 있는데, 이 아이 소리 누가 내죠? 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타이. 그 다음에 거, 소리가 있는데, 이건 누가 내냐면, 그, 이 내는 거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타이거. 타이거. 자, 단어의 C에는 무슨 C가 있냐면, 이름 C가 있고, 하다 C가 있고, 어떤 C가 있고, 어찌 C가 있어. 초등학교 때는 어찌 C는 잘안 나와. 근데 어찌 C도 중요하긴 해. 자, 이름 C. 뭐가 이름 C라 했냐면, 누구, 또는, 누구 폰이야?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예요. 그러니까 해리, 책상, 공기, 바람, 슬픔 이런 것들이 이름 씨야. 그다음 하다 씨는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이 다 하다 씨야. 달리다, 먹다, 공부하다 이런 것들. 그다음 어떤 씨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슬픈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슬픈, 행복한, 화난, 배고픈. 이런 것들이 어떤 시야. 그 다음 어찌 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뭐뭐 한다 할때뭐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데 빠르게 걸어가 어찌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런 말들이 어찌 시야. 빠르는 어떤 시인데 빠르게는 어찌 시가 됩니다.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그러니까 빠르는 어떤 시인데 빠르게는 어찌 시가 되는 거야.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러면 호랑이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다? 이름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영어로 이름으로 있네요. Van이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쓰지 않고 조심하시고요. Van. 오케이. 뭐 수화물차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짐을 실었다가 내렸다 하는 차를 누구 수화물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가 Fan. van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는 uncle. Uncle. 오케이. 그래서 달가 여기까지 소리가 이렇게 생겼죠? uncle. 그러니까 얘가 내는 소리가 뭐예요? 그거 되는 거죠. 엉꼬 Uncle. 엉꼬 이금시고요. 그다음 뭐뭐의 밑에 Under. 뭐래요? Under the table 한 뭐야? Under the table. 테이블 밑에, 식탁 밑에. 뭔가 Under the tree 하면 나무 밑에, 트리 밑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소리는 under고요. 아까 uncle 할때 하고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얘가 on. 그다음에 door 소리는 d o r.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탁 밑에 under the table. 나무 밑에 under the tree. 알겠습니까? Under. under. 그다음에 우산은 umbrella. 그렇죠. 소리는 잘했는데 쓰는 것도 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umbrella.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생겼냐면
umbre, umbrella. 이렇게 생겼죠. umbrella. 그러시고요. umbrella. 네, 오늘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무엇을 챙겨가라? umbrella를 챙겨가라. 무엇을 챙겨와라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이름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인데 여기까지 소리가 바이, 아이가 아이 되는 거예요. 바이, 바이오, 바이올. 이 그래서 바이올린,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쓰는 방법이야. 바이올린을 쓰는 걸 뭐 V-I-O-L-I-N 이렇게 하면 땡이야, 땡. 아이가 아이 소리, 여기까지 소리가 바이다. 어, 바이오다. 바이올린이네. 바이올린. 됐습니까? 바이올린.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바이오. 바이오. 얘는 violin. 그래서 다 합치니까 violin. violin.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toy. toy. toy 할 때 오이가 있는데 오이 소리는 오이가 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toy죠. toy. 좀 쉬고요. 그다음 tent. 여기에 에 소리는 a가 내나 e가 내나 e가 내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tent. 이름씨고요. tent.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vest. vest. 이런 소리 나는데요. 이게 best가 아니고 vest죠. vest.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vest 하면 되겠죠. vest. vest. 네. 다음 up, 우리 학원 이름이죠. up. up. 됐습니까? 어 소리 u가 내고요. p 소리 p가 내요. up. up. 오케이. 완자가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네. 나중에 고쳐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other. 기억이 안 나나요? t로 시작하는데요. top top 뭐라고요? top 그래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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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어 뭐 두 개 맞으면 둘 다 하고. 오 눈치챘구나. 자 소리가 face vase 뭐래요? vase 이러죠. vase vase 그래서 vase 됩니다. vase 진동으로들 바꿔놓으세요. 제발 좀 vase 뭐 말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그 전에 거는 나중에 보고 해서 오늘 좀 바쁘네.